안녕하세요. 이제 막 시작한 초보 유튜버 좋은 하루에 두 번째 영상 나갑니다. 아직 미숙한데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이 방은 제가 일주일에 3일 파트타임 일을 나가지 않는 이외에는 하루 종일 노는 저의 놀이방이면서 오피스 룸이에요. 일단 화면이 굉장히 큰 모니터가 있고요. 요가 매트 또 뒤에는 재봉틀도 있어요. 저는 밝고 환한 빛이 피곤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노란 스탠드를 하루 종일 켜놓고 놀고 있습니다. 또 저 작은 창으로 보이는 나무들의 풍경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창문을 마주보고 앉아 있어요. 제 책상 위를 한번 볼까요? 이런저런 취미 생활 때문에 책상 위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요즘 읽고 있는 Please Look After Mom, 이거는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라는 소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술을 놓기 때문에 수틀과 또 실통이 있고요. 그리고 토론토에 사는 우리 아들이 생일 선물로 보내준 워터컬러 펜슬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또 뭐에 꽂히면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릴 때도 있는데, 그렇다고 저는 또 그림 솜씨가 뛰어난 무슨 아티스트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파란 통은 제가 사랑하는 핸드크림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두 목각 인형은 제가 옛날에 한 20여 년 전쯤에 대만의 아리산에 갔다가 거기 선물 가게에서 산 조그만 이렇게 반지를 꽂는 인형들인데요. 얘네들은 사실 값비싼 것도 아니고 막 귀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여러 나라를 바꿔가면서 살면서도 여기까지 끌고 왔네요. 근데 또 오히려 정말 값비싼 것들은 제가 미련 없이 버린 게 부지기수인데 참 희한하죠. 오늘은 제가 2년 전 팬데믹 전에 여행을 갔었던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리고 가우디의 건축 작품에 관한 비디오를 올리려고 합니다. 전 한때 여행을 업으로 삼는 그런 직업이 없을까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유튜브 여행 크리에이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에서의 여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여기는 우리가 묵었던 에어비앤비 하우스인데 위치도 굉장히 좋았고 또 이 집안 내부도 스페인 하우스 특유의 그런 멋짐이 살아있는 굉장히 좋은 집이었어요. 밤늦게 숙소 근처를 요리조리 다녀보니까 어느 골목 안에서 저렇게 열정적인 파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골목 안으로 사라져가는 우리 딸아이의 뒷모습이에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다운타운으로 나가서 브렉퍼스트 카페에서 이렇게 소박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별거 아닌 뭐 크로상 샌드위치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 가면은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에 도착을 합니다.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속지 성가정 대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은 1883년도부터 건설을 시작했는데 100년이 넘도록 아직도 건축 중에 있지요. 원래는 2026년도에 완공을 하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완공은 완전히 미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6년이면 제가 바로 딱 한갑이 되는 나이인데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나 한갑 되면은 아이들과 같이 오면 좋겠구나. 글쎄요, 우리가 이 완공된 대성전을 볼 수나 있을까요? 또 완공이 안 되었어도 이 자체로도 너무 멋진 그런 건축물입니다. 안토니오 가우디가 디자인을 한 가구들인데요. 직선은 인간이 만든 선이고 곡선은 하느님이 만든 선이다 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는 어려서부터 류마티스를 앓아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르셀로나 건축 전문학교를 다녔으며 평생 독신이었고 옷차림은 늘 남루하고 초라하게 하고 다녔다고 해요. 하나의 열정에 빠진 예술가의 외로운 인생이었던가 봅니다. 그의 마지막은 노숙자로 오인을 받아 거리에서도 병원에서도 방치되어 있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죠. 이 화장실도 안토니오 가우디의 150여년 전의 작품인데 굉장히 세련되고 멋지지 않나요? 정말 예술적이죠. 제 여행의 최고의 파트너인 딸아이예요. 얘는 항상 잘 웃고 잘 쓰고 잘 먹고 잘 찾고 굉장히 딸아이지만 참 존경스러운 그런 성품을 가진 아이예요. 저는 그냥 그런 엄마이고요. 바르셀로나의 번화한 거리인 남브란스로 돌아와서 늦은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카사미야, 영어로는 카사밀라라고 써있던데 거기 사람들은 카사미야라고 부르더군요. 여기를 티켓을 사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티켓이 두 사람당 50유로였는지 100유로였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정말 최고의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이 고급 맨션은 1906년도에 설계를 시작해서 1912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해요. 정말 지금도 멋진데 그 당시에는 진짜 획기적인 건물이었을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이 너무 멋진 시간, 여기서 내려오고 싶지 않았었어요. 이때가 1906년이었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스페인 사람들은 벌써 이런 생활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행은 사람의 마음을 무장 해제시켜준 그런 게 있어요. 좀 자유로워지고 새털같이 가벼운 그런 마음이 들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갈 곳이 없어도 또 오라는 곳이 없어도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걷고 또 걷고 그렇게 다니나 봅니다. 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보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